투룸의 거실인데 한쪽 벽이 5m 60이나 되고요. 실링팬, 빌트인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 옵션이에요. 투룸의 주방인데 이렇게 넓습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안양역 역세권에 안방 12자가 나와요. 1층에도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했기 때문에 주차 여유 있게 하세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신축 현장입니다. 안양 1번가 재래시장, 복합 쇼핑몰, 대형 병원 등 안양 만안구 중심 상권 및 인프라가 매우 좋은 위치이며 기존 1호선의 월판선까지 개통 예정인 안양역이 인접한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안양 지역팀장 봉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1호선 안양역이 가까운 역세권의 현장, 인프라까지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축구할 땐 하마TV, 축구할 땐 하마TV, 축구할 땐 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안양역 역세권의 투룸 타입 보여드릴게요. 실내 현관이고요. 바닥은 골드 포인트를 준 이쁜 문양의 타일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전신 거울이 다 들어가 있는 2단 신발장 역시 넉넉합니다. 일괄 허둥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자, 안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화이트 프레임에 3연동 중문까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자, 바로 내부의 모습인데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바로 볼까요?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투룸 타입 현장인데 거실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거실 폭이 3m 50입니다. 자, 투룸 타입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넓은 거실 사이즈 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중문까지 벽이 쭉 이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파를 배치하고도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은 폴리싱 타일 들어가 있고요. 대형 TV 설치가 다 가능하십니다. 이쁜 문양의 마블 타일이네요. 자, 천장 쪽 보시면은 매립등으로 설치를 했고요. 실링팬 옵션, 삼성 빌트인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옵션인 모습이에요. 자, 거실 창도 대형 창이고 채광 환기가 너무 좋은 거실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갈게요. 투룸인데 이렇게 넓은 주방입니다. 디귿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냉장고 자리, 싱크볼, 인덕션 3구,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아일랜드 식탁 자리가 되겠고요. 멀티 콘센트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상부장, 하부장 보시면 수납 공간 넉넉하고 가운데에 이 우드톤의 상부장은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왜 들어갔을까요? 자,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손에 잘 닿는 위치에 자주 쓰는 제품들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 위에 쪽으로 좀 안 쓰는 물건들 수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의 주방인데 냉장고 더 있으시면 이쪽 공간 더 배치하셔도 공간 넉넉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방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 2번 방이에요. 자, 2번 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 재보면 이쪽이 2m 50, 이쪽이 3m 20 나옵니다. 괜찮은 사이즈의 2번 방이고요. 어린 자녀 방, 성인 방, 뭐 서재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이고 다용도실도 있어요. 다용도실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수도가 이쪽 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도 수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빨래, 뭐 김장 같은 거 하실 때도 괜찮고요. 남는 공간 뭐 선반 설치하시거나 여러 가지 제품들 보관하시기에도 괜찮은 넓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2번 방 오셨고 이제 이쪽 옆에는 투룸의 메인 욕실이죠. 자, 메인 욕실이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폭도 괜찮아요. 자,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토너 선반,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젠타일 선반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투룸의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밖으로 또 나가서 투룸의 안방입니다. 자, 투룸의 안방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레이톤의 실크 벽지 사이즈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20 나오고요. 자, 이쪽이 3m 60 나옵니다. 자, 이쪽 벽면이 12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붙박이장 충분히 배치 가능하시고요. 대형 침대, 뭐 화장대 다 배치하셔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환기 채광창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1호선 안양역 초역세권의 현장입니다. 자, 이 안양역에는 기존의 1호선 지나고 있지만 향후에 월판선까지 개통 예정이라서 입지가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인프라까지 너무 좋은 위치의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자 투룸타입 3억 중반부터 형성되어 있고요.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큐!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준이었습니다. 봉준!